아휴, 가슴 답답하다가 좀 시원하네. 그러게요. 얼굴 보는 게 고문이에요. 파혼할 생각을 하니까. 한 1년 시간을 끌면 저쪽 정리 안 될까요? 그동안 예영이는 어떻게 견디고? 맞아. 예영네선 잔뜩 우리만 믿고 있을 텐데. 아휴, 큰 소리나 치지 말걸.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어요. 무슨 애 딸린 이혼녀처럼 결정적인 사유가 있어야 반대할 이유가 있죠. 또 무조건 예영이한테는 마음 떠났다는데. 그러게 말이야. 결혼했다가 애들 낳고도 갈라서는 마당에 약혼 하나 내세워서 설득을 하자니 말빨이 서 한계가 있지. 애비까지 손들었으니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 어떻게 수습해? 우리 망신당하는 건 좋아. 예영네만 생각하면. 아, 예영이 얼굴을 이제 못 보겠어요. 대책 없다 싶으면 빨리 해결 보는 게 나아. 잔인어들에도 언제까지 쟤 여기 이러고 있게 해? 나중에 오히려 소문 안 좋게 나. 그렇죠. 아니, 내 입으로는 이 얘기 못해요. 나도 못한다. 아유, 글쎄, 못한다니까.